네, 오늘 뉴스 키워드 급등이네요. 피제이 메탈 이야기입니다.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로 관련 원자재 가격이 요동을 치고 있죠. 많은 투자자분들이 혼란을 겪고 계신데 뭐 원유부터 천연가스, 알루미늄, 티타늄, 밀까지 모두 다 오르고 있습니다. 이 원자재가 빚어낸 변동성이요. 또 가격의 고공행진이 계속된다면 우리 산업계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또 역풍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고조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도 알루미늄 쪽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피제이 메탈 이야기 나눠보죠. 네, 알루미늄 쪽 가격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좀 급등력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최근 5거래일 동안만 보더라도 한 3%대 상승력 보여주고 또 1년치의 전망을 본다면 4,0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. 지금 한 2,700선으로 알고 있거든요. 지금 훨씬 좀 높습니다. 이제 선물 가격 자체가 계속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고 이미 전고점을 좀 돌파를 했고요. 그게 이제 12, 13년 만에 최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제 좀 선물 쪽 관심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알루미늄 쪽이 그렇게 가격의 변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. 보통 3% 이내로 발생이 되는데 특히나 오늘 새벽에는 5%가 넘게 마감이 됐습니다. 그래서 정말 폭발적으로 좀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PJ메탈 같은 경우는 실적도 엄청나게 좀 좋은 회사입니다.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. 단기 순이익이 이제 289%나 좀 상승을 해줬고, 그러니까 알루미늄 시장 업황을 좀 제대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현재 주가 자체도 그 이전에 직전 고점 라인일 때가 사실 또 알루미늄 가격 최고치였을 때거든요. 그때보다 지금 알루미늄 가격이 훨씬 높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상방 가능성이 있고 실적적인 부분들도 훨씬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은 좀 충분히 향상이 될 수 있다. 그리고 이제 앞서 화면에서 나왔지만 러시아가 알루미늄 생산에 좀 많은 부분을 좀 차지를 하고요.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 1차적으로 재련을 하고 또 2차적으로 러시아에서 다시 재련을 한 다음에 좀 이제 해외로 나간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 나라가 좀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막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이제 구리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경기 활성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사실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소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최근에 이제 전기차 시장들이 좀 확대가 되면서 이런 차량 경량화라든지 이제 뭐 커버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좀 많이 활용이 됩니다. 그리고 특히나 항공이나 이런 쪽에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지금 공급적으로 좀 영향을 받고 있고 뭐 선물 가격도 워낙 고공행진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대감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지금 현재 워낙 이제 뭐 원유라든지 이런 등락폭이 좀 크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수급이 좀 쏠렸다라고 보고 있는데 충분히 실적이나 이런 업황 자체가 유지가 되면 중장기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탈산자랑 빌렛이 주요 이제 매출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두 개로 매출의 100%를 좀 차지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뭐 탈산재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가 주요 매출처입니다. 최근에 이제 철강 섹터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탈산재에 대한 이런 매출 비중이 또 50%가 넘습니다.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익이 좀 창출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스크럽 자체를 좀 이용을 하다 보니까 친환경적인 그런 요소도 상당히 많습니다. 최근에 뭐 ESG라든지 이런 친환경에 대한 이런 수요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알루미늄 빌렛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뭐 자동차라든지 뭐 항공 이런 계열에서 좀 많이 활용이 되는데 뭐 건축 쪽에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. 근데 최근에 그런 이제 빌렛에 대한 이제 확장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활용도가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6천에서 7천대, 6천대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뭐 7천대라든지 3천대까지 이런 확장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추가적인 매출의 상승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운송이라든지 아무래도 이런 움직이는 거에 대한 비용 증가라든지 이제 좀 지연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일단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또 실적적인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보실 만한 기업이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많은 원자재 가격이 요동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제 러시아와 관련해서 이제 원유도 뭐 그렇고요. 지금 알루미늄도 생산국 2위이지 않습니까? 니켈 쪽도 3위 정도 되고요.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감이 계속해서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 이슈도 역시나 좀 테마성 단기적으로 보십니까?
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단기성으로 보지 않는 게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활성화가 진행이 됐을 때 관련된 소재가 많이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 소재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뭐 차량용 반도체 쪽에 문제는 있지만 여전히 이제 자동차 시장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. 만약 공급 해소만 된다라면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알루미늄 소재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. 그리고 뭐 5G라든지 이런 6G까지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소형 위성들 계속 뛰어야 되고요. 그다음 한국 쪽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적인 부분이 좋지 않으면 단기 테마로 끝날 가능성이 크지만 물론 이제 이런 테마가 끝나면 단기적인 그런 부분을 보고 들어온 수급은 좀 빠지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결국 실적적인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중장기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